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현 행원품 광수 공양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이죠. 광수 공양원 해서 이 광수라는 말은 이제 런닝맨에 나오는 광수가 아니고 이제 널리 닦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제 널리 닦는다. 그러니까 공양은 보통 공양을 올린다 이러잖아요. 공양을 드린다, 공양을 올린다 이러는데 공양을 널리 닦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양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에 공양 올리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광수 공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원이고요. 공양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부처님께 바쳐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잘 되게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말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뭘 주는 거, 주는 것은 이제 보시한다 그러죠. 보시하는 것과 공양하는 게 다른 점이 뭐냐면, 보시는 좀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차별심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공양은 이제 본 개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진수에 있는 일체 모든 세상, 극미진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라는 티끌티끌마다 전부 다 부처님 세계고, 티끌티끌마다 전부 그곳에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요 티끌 속에 다 담겨 있다. 일체 모든 티끌티끌 온 우주가 전부 다 그러하다. 즉, 나도 부처님이고, 상대방도 부처님이고, 일체 만유가 참된 진실, 참된 진리, 참된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전제하에 모두가 일체 모두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아가서 우리가 일체 중생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사실은 공양이 되는 것이죠. 뭐 인도에 가면 나마스테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 공양의 뜻도 비슷합니다. 나라는 부처님이 당신이라는 부처님께 거룩한 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공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남들에게 하는 일체 모든 사실은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숨 쉬는 거 하나도 공양이 될수 있고,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도 공양이고, 내가 타인에게 하는 것도 공양이고, 모든 것이 공양 아닌 것이 없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요집에 법회보 중간에 제가 법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마디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인 극미진의 낱낱 티끌마다 각각 일체 세계 극미진의 모든 부처님이 다시 계시고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심해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은 믿음과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견을 일으켜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구로 공양하는 것이다. 이제 널리 공양한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온 법계 허공계, 이 허공 전체, 온 우주 법계 전체에 시방 삼세, 시간 공간적인 일체 모든 우주 전체를 얘기하죠. 그 모든 시방 삼세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인데, 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의 낱낱 티끌마다 각각 일체 낱낱 티끌 하나하나마다, 이 티끌 하나하나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인데, 그 낱낱 티끌 하나하나마다 모든 티끌에 전부 다 부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체 세계에 있는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낱낱 티끌마다 또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에 예를 들어 수천억 조의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수천억 조의 부처님이 내 손톱 밑에도 있고 내 눈동자에도 있고 내 들숨에도 있고 내가 먹는 밥한 공기에도 있고, 물한 모금에도 있고, 들이쉬는 숨 속에도 일체 모든 부처님이, 온 우주 전체의 부처님이 다 들어 앉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참 야, 이 불교 경전은 되게 황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과학의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옛날에 알 수가 있었을까 하고 오히려 놀란다 그러죠. 이 말처럼 우리 저 의상 스님께서 아까도 우리 외웠던 것처럼 그 일미진중함시방 뭐 일직일체 다지길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다 포섭되어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그대로 내 속에 온 우주의 모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일체 모든 하나님 부처님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그 이 사방 뭐 1제곱미터인가 뭐 작은 공간 속에 담긴 어떤 파장의 어떤 힘이 뭐 온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뭐 물질 에너지 총합의 뭐 억만 배보다 더 크다. 즉 모든 티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티끌은 그것이다.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입자와 파동이 왔다 갔다 한다리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모든 파동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파동의 일부분에 전 우주 전체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전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저 손오공이 머리카락 뜯어서 후 불면 손오공 여러 명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DNA 복제 같은 걸 하면 머리카락 하나를 복제하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여러 명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머리카락 하나 속에 이 사람의 전체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만 재생을 해놓으면 그 사람 전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일체 모든 정보가 그 티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전 우주법계 전체로 완전히 퍼져 있다. 이 세상 중에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 가운데 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 속에 온 우주 전체에 일체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양자 물리학에선 그것을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티끌 하나만 우리가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도 그래서 뭐 홀로그램이니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홀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뭐 간섭 무늬들이 만들어진 그 무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재생을 시켜서 만들어내면 다시 3차원의 기존에 있던 모든 정보가 다시 재생이 된다. 뭐 이 그 얘기는 이제 옛날에도 해고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이처럼 하다못해 양자 물리학에서조차 이렇게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의 일체 모든 정보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파동을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KBS, MBC, SBS, 라디오, TV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하나만 딱 버튼만 몇 개 누르면 그 파동을 읽을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 파동을 읽을 수 있게 해줘서 주파수를 맞춰주면 갑자기 KBS가 나왔다가 MBC가 나왔다가 그 말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생방송조차 여기서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라디오에서. 그럼 지금 여기 이미 모든 파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파동이 다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파동과 공명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니까 못 볼 뿐이지 못 들을 뿐이지 그것을 들을 수만 있도록만 장치를 만들면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라디오 전자파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다양한 파동들이 이 세상은 온 천지에 완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내부처 노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와 저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여기 3세, 시방 3세라고 하는 시방은 공간을 모든 공간을 얘기하고 3세는 모든 시간을 얘기해요. 시방 3세는 일체 모든 시공이 통틀어 오로지 하나의 시공밖에 없습니다. 오래 하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법계 전체에 있는 저 안드로메다 그 너머까지 가서 무수히 많은 우주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우주인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가 우주인들이 우리를 침공하니 어쩌니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본성은 온 우주 전체의 본성이 내 본성과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지 않은 오로지 하나의 성품, 하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바다 속에 드러난 물결들이거든요. 물결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 결국 하나의 진실,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하나의 진실을 위해 드러난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진 것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부처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진실, 그 진실 속에 또한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낱낱 부처님은 여기에 이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의 모든 부처님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무한한 자비의 보살님들이 우리를 또 무한히 둘러싸 모시고 있는 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 개체적인 한 명의 나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온 우주 전체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나로 화연해 있는 것이고 일체 모든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에 나를 에워싸면서 나를 자비로서 옹호해주고 있는 그런 장대하고도 장엄한 존재가 바로 나의 진실인 것이죠. 이러한 진실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눈앞에서 확인하는 직연으로 현전직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눈앞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서 확인되는 진실이다. 이 법은 언제나 눈앞에서 100% 확인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거나 미래는 전부 다 생각 속에서 나온 거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세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 속의 세계가 나에게 연기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마다 전부 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 옛날에 그 재미난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지구 뭐 공동설인가 뭐 그래서 지구 밑으로 가면은 그 아주 그 놀라운 그 극락세계 같은 게 있다. 지구 밑에 핵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 밑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책에 보면은 무슨 티베트 어디 그런 지하 어디 벙커 같은 데로 내려가면 그 글로 통하는 분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5만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운행되는 것일까 신기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실제 본인이 믿는 것처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삶인 것이죠. 온갖 미신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미신들을 다 믿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나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신기한 점은 본인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미신이 진짜 딱딱 들어맞는 일이 많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을 뿐이지 세계라는 게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세상의 진실은 무엇이냐? 실체는 무엇이냐? 현전지경 눈앞에서 실제 보세요. 이 소리가 제가 소리 하나를 창조해내겠습니다. 이 소리 하나가 순식간 인연 따라 제 손님과 죽비라는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이 화합하면서 딱 창조가 됐죠. 그죠? 인연 생기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이걸 생사법이라 그래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보세요. 이 소리는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요. 없죠. 방금 전에 그 소리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방금 전에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났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야 임마,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한 이틀, 10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막 증오심에 불타서 막 화나면서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계속 자기가 상으로, 모양으로 취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소리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소리는 깔끔하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조금 전에 이 소리를 여러분 쥘 필요가 있습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쥐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했던 아주 듣기 좋은 말이나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건 마음속에 딱 챙겨놓는단 말이죠. 듣기 좋은 말도 저장해놓고 더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말도 딱 저장해놔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상으로 취하지만 않으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생겨나는 모든 말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그 생각, 말을 취한 거죠. 그죠? 취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전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는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그럼 이 소리에 전생은 뭔가요? 소리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리의 후생은 뭐죠? 소리가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있으면 이 소리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얘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럴 뿐이죠, 그죠?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이 번 돈도 이렇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하고 마음속에 딱 쥐고 있으면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옛날에 잘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쥐고 있으면 지금이 되게 옛날에 잘나갔던 때를 지금과 비교함으로써 지금을 되게 비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건 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까요? 무슨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하죠. 생사의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인연생 인연멸이고 연생은 무생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은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이것처럼 생겨났어요. 근데 바로 없어졌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뭘 더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인연이 화합하면 또다시 만들어질 뿐이지. 나도 똑같습니다. 내 몸뚱이도, 내 마음도,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우리가 벌리는 모든 일도 이렇게 현존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이것만이 진실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 극미진의 낱낱이끌이 일체 미진수마다 모든 부처님이 다시 계신다는 일체 두두 만물이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 진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이것이 바로 부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깜빡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일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내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판단하면 내가 생각 속에 만들어진 우주, 생각으로 만든 나의 세상이 펼쳐지죠. 만들어지죠.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분별망상의 세계고 내가 구축한 내 분별망상의 내 의식이 만든 착각의 세계이고 그 내 의식이 만든 착각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펼쳐내기 이전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해석하기 이전, 보자마자 스님이구나 부처님이구나 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알고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져요. 우리는 저절로 알아져요. 이 소리를 알려고 애쓰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숨 쉬어요. 숨질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해석하지만 않으면, 해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걸러서 판단,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냥 들리면 들릴 뿐이고 보이면 보일 뿐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을 뿐이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인연따라 이렇게 하고 있어. 다 인연따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머릿속만 복잡해요. 사실은 완벽하게 부처로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머리만 쏙 빼놓으면은 그냥 부처가 그냥 완벽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데 머리를 가지고 이제 혼자서 머릿속에서 나는 저놈한테 이겨야 되는데 저놈한테 못 이겨왔잖아 하고 막 불행해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엄청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지옥인지 천상인지를 자기 머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걸 판단하잖아요. 어떤 삶이 진짜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진짜 나쁜 삶입니까?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나쁜 직업일까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없습니다. 이런 거 정해진 것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건 나쁘다? 진짜입니까?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가지고 적군을 많이 죽여야 내가 영웅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웅일까요? 살인마일까요? 수천 명을 죽인 살인마일까요? 인연 따라 선악이 규정됩니다. 선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죽여서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자가 천하의 살인마인가요? 그냥 인연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의 불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현전지견으로서 딱 드러나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아,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 눈앞에 확인하는 현전 직연으로 그 직연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구로 공양하는 것이다. 공양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양물 의미, 그리고 공양 그릇, 공양하는 그릇 있잖아요. 우리 뭐 닭이 차 올리는 밑에 이렇게 공양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공양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훌륭한 공양구로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그냥 오로지 부처밖에 없어. 부처가 부처에게 부처를 공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말대로 하면 일체 티끌 전부가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부처를 공양하는 이런 거룩한 모든 행위가 전부 다 거룩하고 전부 다 낱낱이 부처님의 행위고 그냥 불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부처님 일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그대로 공양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양을 하되 무수히 많은 꽃과 꽃다발과 하늘음악과 하늘일산과 하늘옷으로 공양하고 여러가지 하늘향인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으로 공양하며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각각 수미산만 하다. 또한 여러가지 등을 켜서 공양하되 소등과 유등과 여러가지 향유등이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다와 같으니 이러한 여러가지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말은
여기 이제 뭐 많은 꽃과 뭐 꽃다발이 있는데 화운, 거기 다 화운이니 만운이니 해서 운 구름 운자를 썼는데요. 그는 꽃이 꽃으로 공양하는데 막 구름 막 하늘에 구름이 막 모여 있을 때처럼 멍게 구름이 막 모여 있을 때 같이 무수히 많은 것을 그냥 구름에 빗대어서 꽃들을 많은 꽃으로 공양을 올린다 이런 것으로 이제 화운에서 꽃으로 공양을 무수히 많은 꽃으로 공양한다. 그리고 뭐 만이라는 것은 뭐 머리 장식할 만 이런데 어떤 꽃의 이름인데 꽃을 부처님 전에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을 이제 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꽃들을 이제 다발다발 모아 놓은 어떤 공양물이고요. 또 하늘 음악, 우리 음성 공양한다고 하듯이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음악으로서 음성 공양을 하는 것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또 하늘 일산으로 공양 올린다 하는 것은 그 이 하늘이라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천상세계의 아주 수승한 공양물로서 공양한다 이런 뜻이고 일산이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그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산, 뭐 양산간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쓰고 있고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붙여드린다든지 우리 여기 부처님 위에 보면 우리는 되게 독특한 대한민국 여기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그 닷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보통 부처님 모시는 곳이 있으면 그 위에 닷집이라는 걸 해요. 지붕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작은 지붕. 그러니까 집 안에 또 다른 집과 지붕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세간의 임금과 출세간의 임금에게만 합니다. 건축 양식에서. 그래서 임금님들 사는 궁궐에 가면 이제 위에 임금님 자리 위에 닷집이 있어요. 층층 닷집이 있고 부처님 있는 대웅전에 이제 닷집이 있는 거죠. 이 닷집이 이제 그런 일산, 양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뭐 길을 걸을 때 누가 이렇게 꽃다발을 잔뜩 보시를 했는데 그 꽃 보시가 너무나도 수성하고 청정한 공양물이었어서 그 꽃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양산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걸어갈 때마다 그 위에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 주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산으로서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죠. 뜨겁지 않게, 덥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 일산으로 공양하고 또 하늘 옷으로 또 옷들을 뭐 전통적으로 부처님께 이제 옷 공양도 하잖아요. 꽃 공양, 뭐 음악으로 공양하고 일산으로 공양하고 옷으로 공양하고 또 여러 가지 향을 공양하죠. 우리도 향을 공양하듯이. 근데 뭐 바르는 향, 도향이라고 하고요. 사르는 향, 뭐 소향, 또 가루향, 말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향으로서, 값진 향으로서 또 공양하며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각각 수미산만큼 그 무수히 많은 그 것으로서 무한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제 공양을 한다 이런 이제 뜻이죠. 공양을 하는데 어떻게 공양하느냐 이렇게 장엄한 것들로서 무수히 끊임없이 공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등을 켜서 우리도 이렇게 연등 공양, 인등 공양, 막 다양한 등을 촛불 공양해서 등불을 켜서 공양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등을 켜서 공양하되 소등, 뭐 소등이라는 건 불교나 뭐 밀교 의식, 뭐 호마 의식이라는 그 특별한 의식에서 그 불교 의식에 쓰이는 특별한 기름 등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이제 소등 이제 그런과 의식하는 기름 등과 또는 그냥 유등, 이제 기름으로서 만드는 등, 그리고 향유 등은 이거는 이제 등을 켜면 이제 향기가 나는 이제 기름으로 만든 등, 그래서 향유 등이며 이와 같은 등에 낱낱 이런 등으로 공양을 하는데 그 등불의 심지는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그 심지가 수미산만큼 크다. 수미산은 온 우주 전체를 뒤덮는 이 우주 전체의 중간에 있는 가장 큰 산이라 그래요. 근데 그 수미산만큼 크다. 심지만 해도 수미산만큼 크고 기름은 막 큰 바다와 같다. 738이라고 해서 큰 수미산을 중심으로 일곱 개의 산과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큰 바다와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구로 그 무수히 많은 한도 끝도 없는 공양물을 가지고 무수히 공양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절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법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마다 등도 켜고 향도 사르고 꽃도 갖다 올리고 뭐 쌀도 올리고 뭐 동지된 팥도 올리고 막 뭐 초나 향도 사다 올리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이 소리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잖아요. 공양. 그것만이 진짜 공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올렸던 공양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수미산 같고 큰 바다와 같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온 우주 전체를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 공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법공량이 나오는데, 이 법공량의 공덕에 비하면 천만의 만반의 콩떡이라고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공량은 이 공량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요, 이 법공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거는 좀 이따 읽어보고 그 다음 칸을 오른쪽 장 중간 이쪽을 보면요, 선남자요, 앞에 말한 많은 공량으로 얻은 공덕은, 좀 전에 말한 그 향 올리고 꽃 올리고 하는 그런 공량으로 얻은 공덕은 한순간 동안 닦은 법공량에 비한다면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구진 아유타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법공량의 공덕에 비하면 아주 티끌티끌도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굳이 백천구지 나유타 이랬는데 굳이 일구지가 백조라 그런데 굳이 나유타라 그랬잖아요. 백천구지 나유타라 그랬는데 일 나유타만 해도 우리나라 수로 백조라 그래. 백조. 그러니까 백천구지 이게 이 구지라는 말도 하나의 숫자의 단위인데요. 여기 나오는 게 다 숫자의 단위인데 무슨 백천구지 나유타 가라분 산분 수분 우파니 사타분 비유분 이게 다 인도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단위가 있는데 인도에서 있는 숫자의 단위도 이거랑 이제 비슷비슷한 단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화엄경에 보면요, 뭐 80화음 60화음 40화음마다 이 숫자를 표시하는 단위가 무수하에 막 우리나라는 일십백천만 십만백만천만 뭐 해서 억조 정도까지 단위까지밖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화엄경의 숫자 개념이 나오는 걸 보면 경전의 F형지로 따진다면 몇 페이지가 그 숫자 일십백천만 십만백만천만 이렇게 쭉 썼을 때 이게 몇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큰 거 몇 개를 여다가 뽑은 거예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 이런 거예요. 뭐 80화음에 보면 이런 숫자를 뭐 낙차, 구지, 아유다, 나유타, 빈바라, 군갈라, 아가라, 최승, 마바라, 아바라, 승갈라마, 비선마, 아승기, 무량 중간 막 다 뛰고 건너뛰고 하는 거예요. 불가수, 불가칭, 불가량 나중에 이제 불가설, 불가설 아까 앞에 나왔던 불가설, 불가설이 이제 그 숫자 범위 중에도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공량은 이거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분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요, 모든 공량 가운데는 법공량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법, 진리로서 하는 공량, 법으로서 하는 공량, 법으로서 하는 공량이 최고다 이 소리예요.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 다 읽어보고 하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그것이다. 이제 이 공양이 이 일곱 가지 법공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양이란 말이죠. 이 공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으뜸이다. 왜 그럴까요? 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법, 오직 일법, 하나의 부처, 하나의 법, 하나의 진실,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공양이 가장 수승하고 위대한 공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법공양이 되느냐, 가장 수승한 공양이 되느냐, 첫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여설수행 공양이라고 합니다. 여설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수행하는 받고 수행하는 공양, 즉 우리가 절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된단 말이죠. 즉 우리가 절에 와서 초 켜고 향 켜고 쌀 올리고
고시하고 돈 올리고 뭘 자꾸 이렇게 갖다 올리는 이것만이 공양이 아니라 이 공양보다 더 큰 공양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법 따라 실천하고 수행하는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법공양을 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절에 나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닦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분들은 어떠시냐면 이 앞에 나온 이 공양만 합니다. 법공양은 안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부처님 오신 날쯤 돼가지고 가서 그냥 등 하나 켜고 이렇게 좀 빌고 아니면 뭐 좋은 일 있을 때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빌고 공양물 막 잔뜩 갖다가 보시하고 그러고서 내가 1년 할 일 다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 그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공양도 무진 크겠죠. 부처님 전에 하는 공양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공양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큰 공양이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두 번째,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이익중생의 공양이다. 왜 그럴까요? 중생이고 부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그대로 고스란 지금 이대로 부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부처가 아니야, 난 중생이야. 물론 지금 우리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이 분별의 의식으로 사니까 이 분별의 의식을 부처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분별의 의식 때문에 내가 중생이야라고 착각하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소리를 못 듣나요? 이 소리를 듣는 놈은 부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귀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가 있다고 움직일 수 있어요? 몸뚱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딱 죽자마자 움직여라 움직여야죠. 죽은 사람 바로 못 움직여. 깊은 잠에 빠지거나 기절한 사람에게 움직여라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그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뭔가가 또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 있는 건 없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를 쓰고 있습니다. 매 순간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있고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매 순간 부처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처를 써가지고 계속 숨쉬고 있었거든요. 내 머리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지 혼자 알아서 숨쉬고 알아서 아침에 밥 먹고 소화시키고 알아서 지금 늙고 병들고 노화도 일으키고 있고 세포분열도 일으키고 있고 장, 쓸개, 간 다 제 갈 길, 제 할 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완벽하게 100%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의 진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생각,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생각으로 뭔가를 대단하고 호사스럽고 대단한 뭔가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찾아가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사실 이 심심하고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면 볼 뿐이고 들리면 들릴 뿐인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사실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린 그런 생각해요. 야, 지금 시대에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겠다. 내지는 야, 그 깨달으면 정말 어마어마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한 수많은 사람들은 막상 본인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티를 낼 때가 있죠. 이제 잠깐 티를 낼 때가 있어요. 잠깐 그 순간에 도취해 있는 그 순간에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이 그냥 막 좋아서 막 신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큰 스님들이 아예 야 내버려둬라.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냅둬버립니다. 뭐 그냥 시비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래 오케이 즐겨라. 내버려둡니다. 왜? 지푸레 꺾이거든요. 꺾이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나만 가지고 있는 대단한 뭔가를 얻었어야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근데 나만 얻을 수 있는 대단한 뭔가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쓰고 있고 100% 다 갖추고 있는 게 부처구나. 이건 내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뭐 내가 자랑을 하지. 남들은 쓰지 않고 있어야 뭔가 숨겨놓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으면은 나는 쓰고 있으니까 난 잘난 거잖아요. 근데 걔도 쓰고 있고 쟤도 쓰고 다 쓰고 있는데
내가 잘난, 이게 잘날 수가 없는 거구나. 온 우주가 전체가 다 부처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 뭐랄까, 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뭐 깨달았다라는 상, 뭐 공부가 됐다는 상, 그 공부 됐다는, 불교 공부를 나는 많이 했어, 많이 했다는 상을 내는 사람은, 정말 불교는 머리로만 공부해서 쌓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쌓은 지식이 많으니까 공부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공부가 되면 공부 되고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매번 설법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자주 설법을 올려주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참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지겨울 건데, 이거 심심할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어요. 왜 맨날 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지루하실까 봐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그것도 저도 또 양심이 있지. 지루하실까 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인 것처럼 무슨 보현행원품이 따로 있고 천수경이 따로고 뭐 금강경 따로 반야신경 따로겠어요? 다 같은 얘기,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주제를 달리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딴 얘기가 있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라는 하나의 진실, 나란히 하나의 진실만이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누는 게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거고, 그게 그 사람 힘들 때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꿈의 세계를 운행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체중생을 둘이 아닌 마음으로 이익되게 할 때 당신도 부처님이니까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상없이 이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 공덕은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 섭수중생, 일체 중생을 섭수한다는 것은 포섭한다는 거예요. 다 포섭한다, 거부하지 않는다, 포섭해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 그 존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 내가 지금 나라는 중생을 포섭해주고 섭수해주고, 너라는 중생을 섭수해주고, 내가 만나는 중생들을 섭수해주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중생세간 있잖아요, 내 인생에 등장하는 이 모든 중생세간, 나라는 분별망상의 중생, 너라는 분별망상의 중생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을 그대로 포섭해준다, 그대로 섭수해준다, 받아들여준다. 왜 그럴까요? 해석하지만 않으면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지만, 판단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 나는 100% 완전한 부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100% 완전한 남편 부처님, 딴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면서 내 남편도 저래 줬으면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거사님들이 요즘 되게 싫어하는 그 TV 프로가 그 저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 너무 저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그 저 만화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몇 사람 나오나 봐요. 아, 그 사람들 때문에 요즘엔 피곤해 살 수가 없다, 힘들어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우리 군인 젊은 친구가, 야, 이 동상이몽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힘들면은 훈련하고 힘들게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좀 쉬라고 하는데, 그걸 나오고 나서는 이게 낮에 일하고 집에 가서 투잡띠로 집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는 그런다 그러면서 투잡띠로 집으로 가는데 오히려 두 번째 근무가 더 힘든 것 같을 때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야, 그런 마음을 내고 그래도 참 산이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찬탄해 드리는데, 비교하지만 않으면, 그런 TV를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죠, 내 남편. 그 안 바뀌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부처님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그걸 보고도 안 바뀌는 놈을 내가 만났을까요? 내 업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내 인연이 이 사람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게 뭐 밖에라고 할 순 없지만, 이 사람이 내가 만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섭수해줘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걸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저 남의 집은 바뀐다는데 너는 왜 안 바뀌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스트레스 받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당신 남편 욕을 막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분, 저, 권사님, 장점은 뭐예요? 그럼 또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확 돌면서, 근데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크게 나한테 뭐 스트레스 안 주고, 내가 하는 걸 탁탁치 안 하고, 하기야 남들은 보면 막 그냥 돈을 딱 부자다가 용돈만 찔끔찔끔 준다는데, 내 남편은 나한테 그냥 턱 맡기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뭐,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사실은, 남의 남편은 100%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남편하고는 계속 옆에 있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번 만나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만나니까, 사람들은 남들과 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난 모습, 괜찮은 모습, 굉장히 남편, 아내 챙겨주는 것 같은 모습, SNS,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다 자기 제일 좋을 때 모습, 제일 좋을 때 사진만 올려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있는 이대로가, 있는 이대로의 완벽한 부처로, 완벽한 부처가 내 자식으로 온 것이고, 완벽한 부처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온 것이고,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섭수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 자리가 극락이 돼버립니다. 내가 50억을 벌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은 그걸 벌기 전까지는 지옥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름답구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구나. 아, 이만큼 있으면 충분한 거구나. 많이 있어봐야 그 뭐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약간 적은 듯 적당히 있는 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적당히, 약간 적은 듯 적당한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많은 듯보다는 조금 적은 게 오히려 나아요.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삿된 생각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삿된 사람이 꼬이고, 그거 가지고 자꾸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다투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가 쉽죠. 자식들도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긴장감 없게 삽니다. 어차피 난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우리 장병들 만나보면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아, 부모님, 그건 부모님 거다. 난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하려고 애쓰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보면, 저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가면, 지금 가면 바로 사장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든든한,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물론 뭐 나쁘다는 것보다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을 섭수한다는 것은 내 중생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중생, 이 중생은 실제 중생이 없어요. 내가 분별심으로 분별할 때 중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별한 현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분별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이게 분별, 섭수 중생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대중생고라고 해서,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다 그러죠. 중생은 왜 고통스러우냐면, 중생은 자기가 생각으로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생각 때문에 괴롭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부처님에게 갖다 바치면 부처님에게는 그 분별이 무분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겐 괴로움인데 부처님에게 가면 괴로움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게 부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받아도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의 모든 괴로움, 나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부처님께 다 바쳐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언뜻 생각하기엔 부처님도 힘드실 텐데 내가 힘든 거, 모든 중생이 힘든 것마다 부처님 다 갖다 바치면 부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처님은 여러분에게는 분별하니까 분별의 고통이 있는데 이 분별이 괴로움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처님께 바치는 순간 이거는 무분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나 괴로움이지 부처님에게까지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주는 분이 불보살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에게, 이게 이제 좋은 방편입니다.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모르겠다. 이 마음 부처님께 다 바치겠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바치고 나면 그 내 겁니까? 부처님 겁니까? 부처님 거예요. 공양 올리고 나면, 공양 올리고 나서 그 부처님이 잘 샀나? 저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줬으면 끝이지. 그거를 부처님이 절에 보시랬는데 그 절에서 그거를 딴 사람, 힘든 사람 줬다, 어떤 스님한테 보시랬는데 스님이 그걸 딴 사람 줬다,
그거는 이제 준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가끔 여러분이 뭐 사다 주고 막 뭐 화장품 얼굴이 더러운지 자꾸 화장품을 사다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화장품 사실 안 바르는데 하도 그러셔가지고 가끔 한 번씩 바르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데 줄 때마다 약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며 주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준 사람이 손해하지 않을까 이러고 특히나 우리 군종병한테는 못 주겠어요. 이 친구한테 줬다가 그 주신 분이 그걸 보고서 상처받으실까봐.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면 끝인 거예요, 주면 끝인 거예요. 그처럼 부처님께 보시 올리면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괴로움을 부처님께 바쳐버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쳤으니까 이게, 이거의 행방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달린 일이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완전히 맡겨버리시.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이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버려요. 부처님께 공량 딱 올려버리고 나는 그냥 할 뿐이다. 나머지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께 공량 올린 일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하란 말이죠.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 일 자체가 부처님 일이다. 나는 불국토를 가꾸는 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내가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의 부처님께 공약 올린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이건 어차피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제가 뭐 힘든 일 어떤 내가 도저히 못할 일인데 싶은 것들을 해야 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또는 뭐 제가 히말라야 갈 때도 길도 잘 모르고 지도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낯선 거를 갈 수 있을까? 그냥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 할 때도 엄청 힘든 일, 이거 내가 도저히 못하는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도저히 못하는데 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나는 도저히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래 된 거? 그래 부처님께 맡기고 해보자. 부처님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당신 일이니까,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서 그냥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난생 처음 해본 일인데도. 그러니까 즉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나는 못할 게 뻔하고 나는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이게 사람이 은근히 배짱이 생겨요. 이거 내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는 일이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부처님이 될 거는 되게 할 것이고 안 될 건 안 될 게 할 거야. 왜? 이 세상은 온전히 부처님 불국토고 온전히 부처님 진실밖에 총목벌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인 일이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제법 실상이니까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중생심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부처님께 다 맡기고 내 분별심은 부처님께 다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부처님 일이다. 실제가 그래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충 했는데도 되는 게 있잖아요. 될 때가 되면 희한하게 막 주변에서 도와줘서 저절로 됩니다. 안 될 때가 되면 죽도록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연 따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턱 맡기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모든 걸 내 분별, 망상, 근심, 초조, 걱정 전부 다 부처님께 맡기고 전 그냥 살 뿐입니다. 미래가 두렵지만 그건 부처님께 맡겼습니다. 당신께 다 바칠 테니까 공양 올릴 테니까 내 미래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내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나니까 부처님 인생을 대충 살겠습니까? 내 미래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부처님이 당신 삶이니까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괜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선근이라는 건 작게 말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많은 선근 공덕을 짓는다.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선근을 쌓는 거고 절에 오는 것도 선근을 쌓는 거고 등을 켜는 것도 선근을 쌓는 것이고 법문 듣는 것도 선근을 쌓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선근을 쌓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근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법화경에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서 애기들이 장난치면서 부처님 얼굴을 그리기만 해도 그 선근 공덕으로 나중에 부처가 된다.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나무불하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 선근 공덕으로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이러한 모든 선근을 쌓는 것이 결국 모여서 부처가 되는 인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수 선근 공양이고요. 다음은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불사 보살업이라고 해서 보살의 할 일이 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항상 위로는 깨달음을 완전한 어떤 삶의 진실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발심을 하는 것. 그래서 일체 중생을 내가 자비로서 이렇게 포섭해주겠다 하는 마음, 이러한 그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고요. 또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분리보리심이라고 해서 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공양. 즉, 그래서 우리가 늘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고 그것이 공양입니다. 절에 와서 향 하나 더 끊는 것보다 더큰 공양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더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집착을 버리고 더 번뇌망상을 버려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일 원칙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 법은 괴롭지 않게 사는 거. 사성제가 불교 핵심이거든요. 사성제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보살님이 내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편에게 못해준 게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남편한테 미안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될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제가 정말 참 그런 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그분에게 완전히 법을 오판하고 있다. 진실을 오판하고 있다. 남편의 참뜻을 오판하고 있다. 남편이 보살님 그렇게 힘들게 남편한테 늘 미안해하면서 행복하지도 않게 늘 부끄러워하면서 늘 죄스럽게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겠느냐? 차라리 그 남편이 당신이 보살님이 또 다른 나보다 더 잘해주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걸 하다못해 더 바라지 않겠느냐?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본래 부처 자리에서 바라보는 남편이 그런 식의 분별망상으로 아내를 바라보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서 막 갖다 바치는 것만 공양이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괴로움 없이 사는 거, 그게 공양이고, 또한 그러면서 나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들 도우면서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며 사는 거, 그게 공양인데, 그게 법공양인데, 아까 말한 절에 와서 꽃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천억, 수천조 이상으로 보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 이런 법문, 좀 별로 안 좋은 법문인데, 절 입장에서는,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경전의 말씀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 공양이고요. 또 중생을 섭수해 주는 것. 나와 인연 맺은 지금 이대로의 나에게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고 그들을 섭수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는 것. 고통을 대신 받아준다고 내가 대신 뭐 빚갚아주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괴로움에서 없애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없애주는 거, 그게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제 저 상담하는 분들이 남들 이게 괴로움을 상담하다가 그 괴로움이 자꾸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아프고 의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특정한 병 의사분인데 최고의 의사분이신데 그분 치료를 계속하다가 그런 병 치료를 계속하다 본인이 그 병이 걸리시고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정말 정신적인 막 질환이 생겨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 내담자와 완전 동일시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동일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괴로움이 나에겐 왔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에겐 괴로움이지만 나에겐 무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떠나고 나서도 계속 괴로워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상담을 해준 것이죠. 눈앞에서 진실되게 상담을 해주되 이야기는 해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기는 하되 내가 그걸 막 다 받아가지고 내가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제 이 대중생고에서도 그 명추해오라는 이제 선의 서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생의 고업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살이 이걸 다 대신 받아요? 하고 물으니까 보살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대비 방편의 힘 때문인데 단지 중생이 허망하게 집착하여 업의 본체가 분별 망상에서 생겨났음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있으니 보살이 가르쳐서 지혜와 간조를 닦게 한다. 이리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결과도 사라져 고통이 생겨난 이유 자체를 없게 해주는 것이니 이로써 그들의 사막도에 그들이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을 대중생고라고 한다. 즉 내가 막 어떻게든 빚도 다 갚아주고 내가 막 대신 막 아파서 죽어주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괴로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줌으로써 그들이 사막도라는 괴로움의 고통을 아예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대중생고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 할 수 있는 공양이고 또 선근을 닦는 공양이고 또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발심을 해서 위로는 깨달음을 공부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명확한 깨달음을 얻어서 반드시 보리심을 증득하고 말겠다라는 발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법보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시가 바로 이 법보시다. 그 다음은 쭉 읽으면 되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이야기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 법공량을 얘기하고 나서 그랬죠. 선남자요, 앞에 말한 많은 공량으로 얻은 공덕은, 막 꽃으로 올리고 하는 것의 공덕은 한순간 동안 닦은 법공량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1000분의 1,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삼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타니 사타분의 1도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오로지 법을 존중하는 분이고 이대로 공부하면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출생한다. 본래 다 출생돼 있지만 비로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보살들이 법공량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량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러한 수행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이는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공양이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끝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이 이렇게 광수공양, 널리 법공양을 행하라는 것이죠. 법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보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양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